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운송사업조합 제13대 이사장 선거의 당선자 전일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4년간 우리 업계는 업권을 보호하지 못한 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카카오 플랫폼 사업이 이미 유료화로 예견됐고 시장이 독과점으로 진행됐고 불공정 배체로 이어질 것을 분명히 예상했음에도 우리 업계에서는 그거를 막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타파하고자 저는 이번 이사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면서 많은 생각과 우리 조합원의 고통을 덜이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첫째, 우리는 카카오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연합회 차원의 포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부당하게 징수되고 있는 요금이라든지 부당한 배차를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전기자전거가 지금 청주에 천여대 지금 시범 운행 중에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막고 전동 킥보드까지 퇴출시켜 우리의 청주시민의 안전과 우리 업계의 교통사고 예방 및 수익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많은 규제로서 우리 조합원들이 힘들어하는 보수교육 문제, 자격유지 검사 이런 것을 철폐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신바람나게 운수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조합원께서 그런 걱정으로 이번 선거로 지도자를 바꿔주셨는데 거기에 성원에 입입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